아름다운 도시 삼척에서 선수들의 열정의 드라마를 써내려갑니다. 아름다운 도시,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시와 함께하는 제29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포항 여전고등학교와 전남 광양여고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백현 개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여전고등학교와 광양여고 오늘 한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댓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전반 후반 댓글 하나씩을 추첨을 해서 자, 화면에 나오고 있죠? KF94 국가대표 마스크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에게 진심이 담긴 응원의 메시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박스에 50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네. 아, 저도 이거 써봤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포항 여전고등학교입니다. 홍유진 골키퍼, 김지윤, 김지우, 엄민경, 이현정, 배예빈, 4명의 미드필더입니다. 김신지, 박수정, 이현주, 정유진, 최전방에는 전유경 선수가 나섭니다. 네, 지난 4강전 경기 대전 한빛고에 6-0으로 대승을 거뒀던 허문군 감독의 포항 여전고인데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전남 광양여고입니다. 권영인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키퍼 김수린, 4명의 수비수입니다. 김혜진, 정설아, 김민지, 홍성현, 더블볼란치에는 최한빈, 김다현, 3명의 미드필더 황다영, 이진주, 김가연, 그리고 최전방에는 정다빈 선수가 나섭니다. 네, 광양여고 역시 권영인 감독이 그렇게 크게 변화를 가져가지 않은 채 이번 대회를 치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5번 김다현 선수를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김다현 선수가 경기마다 위치를 바꿉니다. 그렇죠. 최전방 바로 밑에 위치한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출전을 하고 또 지난 6강에서는 센터백으로도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김다현 선수가 지난 충계리그였죠? 네. 충계연맹전에서 4강전에서 맞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연맹전 대회에서는 4강에서 광양여고가 여전고에 3-2로 승리를 하면서 또 그 대회 결국 우승까지 거뒀거든요. 그렇죠. 여전고 입장에서는 또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그렇습니다. 주심과 주심의 희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벌려줬습니다. 터치아웃됩니다. 계속해서 스위칭하는 두 선수들입니다. 네. 자, 또 한번 뺏어냈습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전유경 에어팅! 막아냈습니다. 굉장한 슈퍼세이브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지금도 전유경 선수가 첫 번째 터치를 슈팅까지 가져가게 굉장히 알맞은 각도로 맞춰놨거든요. 그리고 왼발 슈팅. 아, 지금은 네, 정유진 박스 안쪽인데요. 자, 좋아요. 정유진 왼발 정유진 슈팅 찬스 보고 있습니다. 김신지 짧게 뻗었습니다. 여기서 전반전 11분에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 측면까지 일단 연결이 된 상황에서 또 안쪽까지 들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이 빈 공간을 정확히 봤던 스루패스가 일품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는 두 말할 것 없고요. 자, 김신지 선수가 스게 되면서 박수정 선수 이번 대회 본인의 세 번째 골이고요. 아, 여기서 패스. 자, 그리고 마무리도 굉장히 침착했거든요. 네, 김신지 선수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한빈 낮게 올려줍니다. 좋아요. 직접 슈팅! 옆구멍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골키퍼가 막아낸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가까운 쪽 포스트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배예빈. 아, 자, 복귀했어요. 배예빈 전진 패스. 나왔어요. 오른쪽 정유진에게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안쪽에요. 헤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시작하기 위해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시설과 함께 오늘 경기 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광양여고, 화면 오른쪽이 포항 여전고입니다. 자, 일단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한 번에 오른쪽 공간을 열어봤던 광양여고인데 그렇죠. 자, 김가연 선수는 그래도 한 골에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뒤쪽으로 빠르게 처리해줘야 돼요. 지금 실수죠. 노란색 투표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세컨슈팅. 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이 콜플레이가 정확히 되지 못했던 광양여고였어요. 그렇죠. 자, 지금은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네, 선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 김수현 선수가 또 끝까지 따라가면서 슈팅을 날려봤고 네, 흘러나온 볼도 마무리 슈팅까지는 지어봤던 여전고였습니다. 퍼스트 플레이 펼쳐주고요. 네, 패스 연결했습니다. 자, 중앙쪽 골구간이 넓어요. 자, 슬패스 앞쪽으로 연결됩니다. 전유경 여기서 테크. 네, 다시 한번 막을 했습니다. 와, 지금은 슈퍼테크 김민지입니다. 자, 팀의 주장 김민지. 자, 그리고 광양여고 입장에서는
이 세트피스가 끊기고 나서 또 역습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빈의 왼발 그렇지! 골키퍼 방어를 했습니다. 와, 지금도 왼발 가까운 쪽 포스트로 쪽인데요. 자, 연결이 됐어요. 네. 박사쪽 오르마슈트! 들어갔어! 전유경의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 골은 커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유경 역시 이름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뒤쪽에서 막아주는 선수가 거의 없었던 광역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전유경 선수 한 번 찾아온 찬스를 이 반대편에 전유경 선수 감격의 눈물을 네. 보였습니다. 아, 지금 이 터치가 너무도 좋았어요. 오른발로 차기가 너무도 좋게 첫 터치를 가져갔고요. 네. 지금도 김수린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그야말로 이 반대편 구석을 향하는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을 할 때 고개를 계속해서 땅 쪽을 보고 있거든요. 네. 자,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오! 크로스바를 넘습니다. 아, 지금도 박수정 선수가 오른발 있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공 빼앗았습니다. 저 넘어섰어요. 오! 찍었어요. 자,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도 박수정 선수가 정말 유려한 발기술로 만들어낸 그런 페널티킥이고요. 그렇죠. 아, 광양구 입장에서는 만약 전유경 전유경! 아, 네. 오늘 경기 멀티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지금도 깔끔하게 오른쪽 구석으로 찌 넣었고요. 그렇죠. 골키퍼가 방향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구석으로 갔기 때문에 또 여전고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유경 선수가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코어 3-0으로 앞서갑니다. 최한빈이 왼발로 준비했습니다. 높게 올려줬고요. 골키퍼! 들어갔어! 자, 일단 빠르게 한 점을 올려놓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최한빈 선수의 왼발 코너킥이 결국은 빛을 발했던 순간이고요. 그렇죠. 흘러나온 볼을 또 집중력을 갖고 놓치지 않았다고 광역이고 오늘 경기가 이 선수들의 또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영패를 면하고 마무리를 그래도 유종의미를 거두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김다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3-1입니다. 지금 터치아웃이 됐고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제29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는 포항여전고가 2년 연속 재패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028회 여왕기 대회에 이어서 여전고가 대회 2연패를 달성하게 됐고요. 그렇죠. 자, 전유경 선수가 눈물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광양여고가 사실 굉장히 또 이번 대회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여전고 탁월한 이 수비력을 바탕으로 광양여고가 잘하는 측면 공격을 잘 막아 세웠고 네. 앞쪽에서 공격진들의 빠른 원투패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3-1 2점차 승리로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선수들이 양팀 모두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경기였고요. 자, 승리를 거둔 경북 포항 여전고 그리고 졌지만 아쉽지만 준우승에 머물른 광양여고 선수들에게 모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잠시 뒤에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잠시 뒤에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